주어진 2차 방정식, 2차식이 있는데 A, B, C는 정수고요. F0와 F1이 홀수면 정수근을 갖지 않음을 보이시오. 자, A, B는 정수고 C가 홀수예요. C가 홀수란 말이 F0이 C니까요. 1이니까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또 홀수래요. 이 말에서 A 더하기 B는 짝수란 거예요. 이렇게 돼요. C는 홀수고 두 개의 합은 짝수예요. 근데 정수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는데? 자,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 되는데 조건을 이제 찾을 수 있잖아. 첫째, 어쨌든 c는 홀수인 건 분명해. 홀. 첫째 뭐야? 두 개 합이 짝수니까 a 짝 b가 짝일 경우. 짝짝인 경우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정수근이라 해봐. 정수근이라고 치자고. 그러면 얘는 뭐예요? 짝수에다 정수근 제곱을 해서 곱하니까 얘는 짝이에요. b는 짝인데 정수근 곱하니까 또 짝이고 c는 홀이에요.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뭔데? 홀이잖아. 홀수가 0 되냐? 불가능. 그럼 두 번째. A가 홀이고 B가 홀이라면 그러면 C까지도 홀이잖아? 다 홀수예요. 그러면 여기서 뭐야? X가 정수근인데 근데 첫 번째 X가 정수근이다. X가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? 짝수라고 한다면 짝수 제곱에다 홀수 곱하니까 짝이고 첫 번째가. 그 다음에 짝에다 홀수 곱하니까 짝이고 C는 홀수고 얘는 죽어도 0이 안 되고요. 두 번째 X가 홀수면 홀수면 이거 홀수에다 x 홀수 제곱을 해도 홀수 곱하기도 홀수니까 첫 번째가 홀수 두 번째 b가 홀수 x도 홀수니까 홀수 c도 홀수예요. 그러니까 얘 결과는 홀수라고. 근데 0은 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수근을 갖지 않더라. 맞나요? a와 b가 합한 게 짝수고 C가 홀수면 정수근을 갖지 않는다. 보여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야? 기후성이라고 해요. 홀짝성의 성질, 정수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. 그냥 분류하는 거야. 합이 짝이란 말은 짝짝, 홀홀. 거기에 따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증명이 되는 거죠.